어떤 걸 쉬우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기? 쉬운 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더니 한 명이 또 승리를 따 냈네요. K를 버려주는 이 과감한 그 투자 정신. 네. 7890으로 연결해내죠. 어이, 왜들 왜 이래? 자, 왼쪽은 이제 플러시가 됐다고도 봐야죠. 저또 먹잇감으로 던져줍니다. 저 스트레이트 확인됐는데도 전 죽어버리죠. 이건 뭐안 죽는 게 이상하죠. 이러면 이제 오른쪽은 지금 플러시 모양이지만 집일 때 이게 재밌는 건데, 플러시잖아요. 이건 조심했어야 지금 에이스 플러시인 게 서로 플러시인 거 아는데 여기다 돈을 쏟아부었어. 이거 아니잖아, 진짜 너무하잖아. 상대가 에이스 플러시라고 웅변대회를 열어서 입상까지 했는데, 거기 가서 내돈 드시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Do you hear me? 이러면서 지금 돈을 갖다 주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난 눈치 까고 스트레이트 완성됐는데 안 들어가고.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 예. 제 왼쪽에 사사텐텐 이런 거 사람들 별로 이렇게 인정을 잘안 하는 분인데 인정하잖아. 내가 몇번 얘기해 인정한다고. 옛날에 저기 그좀 이렇게 싸구려 방에서는 저거 인정 안 했거든. 그냥 무조건 쳤어. 액면에 K4 카드가 떴는데도 막 그냥 질르는 게 옛날 분위기였다면 지금 바뀌었죠. 네, 모자를 쓰고 왔더니 뭐 머리가 떡 졌습니다. 퀸 있나 보죠? 퀸이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네, 이럴 때는 이제 많이 배팅을 키우면 안 되겠죠. 안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조 아니니까 그냥 내봅니다만은. 이렇게 끝난다는 거지. 대체로 따두다이. 무릎 꿇리죠? 이제 제대로 가요. 야.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7000조를 향해 가겠다는 또 꿈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룰 거야. 이룰 거야. 워, 워, 워. 예, 터보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예. 코털. 여기서 이제 뜰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지금 쳐놓으면 겁을 먹습니다. 얘도 죽어줘야죠. 저 아이가 아투면 이제 따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 나오면 안 되는데, 아투 정도면 따라올 수 있어요. 아투 따라오잖아요. 딱 되잖아. 말대로 된다니까. 몇 번을 얘기해! 숨 가쁘게. 두 말하면 숨 가쁘고, 세 말하면 산소 호흡기 쳐야 돼. 3원을 버려볼까요? 버려볼게요, 한번. 예, 플러시로 한번. 3 주소와. 아, 플러시 아니에요. 4 플러시. 4 플러시. 왼쪽 아이가 만약에 에이스 플러시가 되면 전 이제 좀 곤란해지죠. 얘가 플러시 되면 안 됩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어머,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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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46 갈까요? 아니면 모양으로 갈까요? 246 갑니다. 왜? 스트레이트가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를 더 낮은 족보를 준 거잖아요. 확률을 높이는 싸움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나오나 봐서, 한번 쳐봅니다. 싸니까. 어머, 19조나 됐어? 24조나 됐고? 어머, 이런 거 원한 건 아니네. 내가 선이면 안 된다. 눌러보죠. 눌려라! 야, 씨!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코 파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자, 이제, 이런 거막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이거 어차피 초이스 카드란 말이죠.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버려야 되잖아, 하나를. 그쵸? 마음 아픈 거죠. 어머, 제이 주소 와! 버려야 됐잖아. AJ 렌터카 나갑니다. 렌터카 부릉부릉. 제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봐요. 3 봉일 수도 있고요. 플러시일 수도 있고. 나딱 AJ 딱 됐으면 삥. 우리 절대 체크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네. 다행입니다. 카드를 오픈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제 스타일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예, 치다 보면 성격이 보입니다. 걔 스타일, 플레이 스타일이. 자, 하트로 쭉 가볼까요? 구원표, 뭐, 그래요. 6원표에서 구원표 가면 되지 뭐. 빠져 있고요. 하트 일단, 예. 뭐지, 이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죠. 게임을 시작합니다. 하프를 잡아 돌리는 이럴 때는 그냥 빠져버리면 돼요. 팔 빠졌고 뭐 산은 어쩔지 모르고 애들이 메이드 일단 저 정도면 보호를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하나만 하는 소리죠. 네, 돈 낭비를 심하게 하고요. 이제 제대로 가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거 어제 아주 희마리가 없는 패죠. 쿼터로 괜히 돈 아까우니까 살짝 치는 신용만 합니다. 쿼터도 아까워. 이제 제대로 가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일싸워 가야죠, 일싸워. 어쭈? 어쭈? 아,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지. 뭐 있으니까 오겠지. 아, 네,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돈은 그냥 까퍼먹이네요, 자기가 상대방한테. 보수적으로 딴방 가야지. 끝난 방이 없어. 내가 그 방인데요. 빠져야 됩니다. 1 빠졌고 뭐다 빠졌는데. 예. 작은 판엔 관심 없어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원패를 계속 주면서 따라가게 해서 이렇게 먹어버리려는 느낌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건지. 깨꿍 4 죽어버려. 다음 판 가요. 빨리 죽어요.
형 계속 꽂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네. 얘 왜 이렇게 듣니? 얘는 아니잖아. 이거 왜 그래? 제가 나갔다 올게요. 자, 이 방에서는 축복. 예, God bless me. 예, to me. 축복이 있기를 내게. 콜. 콜. 아원이지만 아투가 될 확률이 있죠. 지금 이제 아원입니다. 애들 다 엄청 많은데 이거 먹겠다고 또 숟가락 넣어야 되나? 아원이죠. 정확히 그었지. 케이크 7. 콜. 9 다 나왔고요. 텐텐텐은 모르겠어요. 9는 뭐 3개나 나와있고 얘가 고민하네요. 나쁜 놈. 이웃간에 이렇게 싸움 붙일래? AK랑 KK. 나 진짜 저렇게 변할 줄 몰랐지 뭐야. 10자 15. 서버가 좀 늦나요? 네, 딜러머니 10 J2 파일러. 제이, 에, 다 빠져있죠? 제이를 기대하는 건 바부팅. 10, 8, 10, 8 한번 하죠. 4, 키, 4, 4, 4. 자, 10, 8, 18, 18, 18, 18. 볼만해라. 볼만해라. 다이도 괜찮아. 4봉이네. 소심하시군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다이 한번 가보자. 아, 퀸 세 장 나와 있네요. 나한테 필요한 게 퀸인데, 이딴 거 필요 없다 그. 뭐 마운틴 돼도 안 되겠네요. 저 오른쪽 아름답네요. 저거 저 스트레이트 플러시 스티프리길 바랍니다. 보는 재미라도 있게 좋을 것 같죠? 죽네요, 죽네요. 아름답기만 했던 네, 그런 죽음이죠. 이제 제대로 가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790J 연결해볼까요? 90J QK 연결해볼까요? 꿈은 사라지고 한여름밤의 꿈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예뻤어. 하늘이 주는 선물인 거야. 너와 나를 위해. 똥도동동동. 또르르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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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있는 이 대담함. 346. 어머, 그 왜 이래? 과열 금지. 빅만해. 아, 양반이라 생각해도 참 거시기 하네요. 잉. 자, 삐삐 오는 소리죠? 네, 다행입니다. 아, 방구 소리가 이렇게 크냐고요? 아닙니다. 회에다 밥 사 먹으려고 밥 하고 있어요. 예. 푹 소리가 나네요. 일본에서 원전 터진 줄 알았네. 자, 236 짝퀸 별로잖아요. 이거 따라가기 뭐하다고요? 예. 근데 얘는 또 합칠 것 같아요. 아퀸이 있잖아, 아퀸. 근데 제가 이걸로 따라가는 건 아무리 싸구려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여기 뭐 투명 방에서 좀 마음을 추스러 가야 되겠네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패가 계속 가평 잣 같습니다. 예, 느낌이 그래요. 얘들 또 소문 들었구나. 내 패가 가평 잣 같다고. 자, 이렇게 앞으로 날리던 아이들. 콜만 받죠, 일단. 기에서는 밀립니다, 아래쪽이. 자, 삑 나오나요? 쿼터로 꼬시나요? 죽을 것 같죠? 네. 그 돈은 연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Gone with the gone. 아, gone with the wind구나. 네,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Gone with the wind. 자, 4, 1, 하트, 넷. 흥분되죠? 때마침 하트도 많이 안 보이고요. 카드는 두 장 남았고요. 액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16조 넘어가고 20조 넘어가 달립니다. 7번만 치고 나가는데 가트 빨간색 안 뜹니까? 마운틴으로 위로를 삼습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예, 그러나 갑자기 예, 이런 걸 이제 다크호스라고 그러죠. 생각지도 못했던 예, 마운틴이 뜨면서 이런 소리를 내죠. 우힝. 예, 말소리가 잘 들으면 비웃는 것 같아. 임금님이 무슨 진지한 얘기하는데 누가 말소리 내봐. 후잉. 바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후잉. 6324까지는 일단 퍼 올렸는데요. 네, 더 퍼 올려야 됩니다. Go for 7 trillion Korea won. 네, 7천조 원을 향하여. 자, 철책망 올려. 철조망 올려. 클로버가 철조망 같이 생겨갖고. 야! 네, 오, 찾아봐야죠. 자, 남은 카드 한 장입니다. 어휴, 가격 비싸지죠? 네, 이것도 미련 못 버리고 이거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한 장, 카드 한 장급 4조, 5조가 넘었다고요? 어휴. 자, 아유 뭐 일단 카 플러스인데 어머 아니라는 얘기 일단 진짜 밥 다 됐다는 소리 들었나요? 띠띠띠 쿠쿠 쿠쿠 하세요 쿠쿠. 그 대명사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에, 우리가 국 이렇게 뭐 끓일 때 뭐 좀 더 넣어봐 그러죠. 야 다시다 넣냐 이러죠. 다시다는 상표인데 야 다시다 넣냐 이러거든요. 그죠? 미원이 옛날에 그렇게 그 싸우다가 다시다한테 졌잖아요. 옛날에 만나도 있었잖아요. 그 만나하고 다시다가 라이벌이었죠. 그래서 만나 맞다. 에, 만나 밀렸죠. 다시다가 혜자 언니 혜자 누나의 그 그래 이 맛이야 요거에 그냥 졌죠. 에, 광고의 힘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 그래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넷마블에서요.
캐릭챗이라고 있습니다. 캐릭터로 채팅한다 그래서 캐릭챗인데요. 넷마블 가셔가지고 캐릭챗 찾아보신 다음에 얘들 왜 이러니? 캐릭챗 찾으셔서 40대 2채널 1번 말고 2채널이에요. 40대 2채널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종합 뮤직을 듣는다 그래갖고 프렌즈 뮤직 빵이라고 있습니다. 프렌즈 종합 뮤직이라고 있습니다. 프렌즈 종합 뮤직 영어로는 프렌즈 토탈 뮤직, 뮤직, 프렌즈 종합 뮤직이라고 쳐보시면 제가 친한 형님께서 방송을 하시는데 아주 그냥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되게 반겨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뭐 땡겨주고 하는 그런 방인데요. 캐릭터로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정감이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넷마블에서요. 캐릭챗, 캐릭터 채팅, 그래서 캐릭챗입니다. 캐릭챗 한번 보시고요. 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오네요. 고맙죠? 네, 고맙습니다. 92조, 90조. 컴온! 그래서 그 방송, 개인 방송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정모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챗. 넷마블에서요. 캐릭챗 들어가셔서 40대 2채널. 예, 2채널입니다. 저는 샤워TV 채널이잖아요. 네, 40대 2채널 들어가셔가지고, 프렌즈. 종합 뮤직방 메인 DJ는 이제 유하진 제가 아는 형님이라서 유하진 이렇게 방 제목 써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종합 광고였습니다. 먹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보험 광고처럼 보험 약관 읽어주는 것처럼 빠르게 해볼게요. 넷마블 캐릭터 채시 뭐 했다는 게 들으시나요? 보험 광고하면 못 알아듣겠어. 넷마블 캐릭챗에서 40대 2채널 그리고 프렌즈 종합 뮤직방 들어가 보시면 뭐 그냥 즉각 신청곡 나와가니까 좋더라고요. 거기는 뭐 수익 창출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언제든 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좋습니다. 자, 오봉이 먹었죠? 쟁반이라는 일본어죠. 오봉. 3자 2. 자, 과연 플러시가 될까요? 다이아 4개까지 하나 더 모으자마리. 하나. 자, 다이아가 하나, 둘, 셋.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뭐, 4개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삥 한번 날려주고요. 삥은 마법의 약입니다. 상대를 겁먹게도 하고, 꼬셔내기도 하고요. 자, 오른쪽이 스트레이트, 나는 플러시. 에이, 까만색이잖아. 쥐아시가! 그렇게 삥을 치면 하프가 나온다고요. 그럴 때 내가 그냥 하프 치면 쟤네들이 그냥 이러고 나올 수도 있는데 삥하면 하프 했을 때 하프 또 치면 또 기분 나빠서 따라오기도 한다니까. 그걸 철저히 노리는 거죠. 4, 5, 6, 7, 8, 9, 10, 제이크 쭉 가볼까? 에따 그러구나. 안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손이 갈땐 새우깡도 아닌데 손이 자꾸 갈 때는 잃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브레이크 밟아야 됩니다. 삥이면 값어치 안 비싼데 애들이 지금 약한 느낌 가지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쳐야 될까? 이거 먹으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데다 숟갈 담그지만 걸렸을 때 얼마나 창피한데 이건 아니야. 금액이 작으니까 저는 까본다고요. 10,000원이어도 그냥 콜 이런다고요. 그럼 걸렸을 때 얼마나 콜록콜록한지. 자, 5, 5, 5원이죠? 1페어. 자, 4, 5, 6, 7. 연결 안 되고요. 5원으로 그냥 따라가 보는데요. 어머, 계란 노른자 두개 나왔죠? 그러면 이건 따라가면 안 돼요. 딴방 갑니다. 자, 또 다른 방 갑니다. 제 어릴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청객 시리즈죠? 박봉석 만화. 구형탄이었습니다. 구형탄.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야눈안떠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군대에서도 가장 무섭다는 그 고참이 막그 이렇게 점호 끝나고 나서 또야 새끼들아 군대 썩었다 이 씨발아들 이럴 때도 저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애들이 고참이 야나 이렇게 막 화를 내는데도 조는 새끼 있어 나야 난 진짜 눈 부릅뜨고 듣고 있었거든.
눈안 뜨냐 이 새끼 군대 썩었다 군대가 왜 썩어 방부제를 쳐놓든가 억울했습니다 눈이 구형탄입니다 레드선 반쯤 걸려들은 상태 그런 눈입니다 제가 자빙자 무엇으로 변할지 신청곡 받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렇게 많은 별들 중에 저별 하나를 그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으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요건 안 되죠 다른 말입니다 이렇게 정다운 나 하나 너 하나는 나비와 꽃송이 되어 다시 만나랴 뚜루 뚜루루 뚜루뚜와 뚜루 뚜루 뚜루뚜와 아 사마 이러지 마라 90제 IQ 나쁘지 않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8 또는 K 8이나 K이나 찾아봐야겠죠? 8K를 오른쪽 아이가 다 갖고 있네요 그럼 삥으로 가야죠 이거 애들이 또 대파고 치면 어머 이거 봐 삥만 난 삥만 날렸어 동전 하나 던졌을 뿐이라고 동전 하나 삥 하나뿐 아, 337 박수로 가죠 어우 어머 체크 내 프라우스를 적에게 알리지 말라 얘네들 치고 나가지 하포 야 이러면 이러면 진짜 싸구려 판 된단 말이야 애들이 아따 아 이건 잘못 키운 겁니다 애들. 애들 패가 너무 안 좋던 거지 이렇게 주면 뭐 스트레이트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잡고도 이거밖에 못 먹는 거지 애들 패가 너무 안 좋던 거지 어제 그 이병헌 주연의 달콤한 인생을 유튜브에서 축약본으로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이병헌 씨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여기 잘해요. 나레이션 좋죠? 이병헌 씨 나레이션 들으면 참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보니까 푸릇푸릇했던 시절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 지금 안 푸릇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앳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달콤한 인생이었죠. 거기서 이제 김영철의 꼬봉으로 7년 동안 개같이 일해왔는데 김영철에게 단순한 그 김영철이 이제 신민아라는 20대 만 20대 때 신민아를 볼 수 있는데 그 젊은 애인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자기 그 신민아 어린 애인이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병헌한테 감시를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애인이 있으면 알아서 조치라든지 나한테 꼭 알려라 그랬는데 이병헌이 자기도 모르게 신민아 보니까 신민아가 TS 샴푸를 썼는지 뭔 샴푸를 썼는지 샴푸 냄새 흩날리면서 샤라라라라라라 널 좋아한다규 이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병헌이 정신줄 놓으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자 그러면서 또 흔들립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민아가 돈 많은 깡패보다는 날 위해 준 사람이 좋아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딴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병헌이 걔를 까고 이제 바로 김영철에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하려다가 보고하면 이제 이 신민아는 가평 잣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보고를 해야 맞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러면서 딱 그냥 둘이 다시는 만나지 마라 그러고 이제 끊었는데 그게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결국 알려집니다. 그래서 김영철이 check this sound 이병헌 calling
그래갖고 이제 부르는데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 황정민 예, 진짜 악역 정말 맛깔나게 잘합니다. 어이 씨발 브라더 뭐 이러면서 신세계에서도 깡패 연기를 잘했잖아요. 근데 황정민에게 제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황정민이 내일 그 손톱 리무버 있죠? 그거 들고 와서 제거하려고 리무버를 뿌려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때부터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하나하나 해쳐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혼자서 그렇게 마음 먹고 다 그냥 제껴본다는 게 사실 영화니까 가능하지. 그런 거 있잖아. 영춘권 뭐 이렇게 고수들 막 이소룡 영화도 보면 막 이렇게 막한 300명에 대답니다. 그 닭집에서나 날 소리 있잖아. 막닭 잡는 소리. 이러면서 막다 제끼는데 그 실제 상황에서 가면은 한 5명만 덤벼도 잡혀요. 아, 잡혀요. 그래갖고, 요새 유튜브에서 그런 거 있잖아. 영춘권, 뭐, 저기에다가, 이종격투기, 메인도 아니고, 그냥 이종격투기 했던 사람이 가서 발라버리잖아. 잼 바르는 줄 알았잖아. 그냥 막 코피를 흘리게 만들고.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 이제, 영춘권 고수들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코피가 나요. 그래갖고, 그만하십시오, 김방장님!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 연출이라면 할수 없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강도를 맞는데 강도가 총 들고 있어. 근데 그 앞에서 이크 에크 이크 해보세요. 강도는 얘가 지금만은 쏴달라고 쏘지 말라고 애원하는 건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야기 쉽게 하자면 총드네한테 뭐 고수가 뭔 필요 있습니까? 타이슨도 총드네 앞에서 오줌을 줄줄 싸요. 그래서 하기스 골드베이비 없나요? 나 오줌이 줄줄 나오는 걸 어떡하죠? 이러고 빈단 말이야. 타이슨 머리에도 총 겨눠봐. 타이슨이 귀, 뭐 이빨 물어 뜯을 수 있나? 없다니까.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에서 보면은 한 놈이 칼을 가지고 왈라라라 하면서 막 이렇게 겁주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 그 박사가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그런 거잖아. 옛날에 일본 놈들이 우리를 왜 침략을 할수 있었죠? 조총을 들고 왔잖아. 옛날 우리나라한테 우리 똥 닦는 법도 우리한테 배워갔던 애들인데. 조총이라는 거, 뭐, 막, 총 갖고 왔잖아. 그리고 또, 일제 넘어간 건 진짜, 얘네들이, 신식 무기들로 가갖고, 막, 지네들도 군함도 만들고, 뭐, 해갖고, 어떻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술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지. 사실, 사람이 기술을 만들지만, 옛날에 교보문고 보면, 그게 굉장히 눈에, 기억에 남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람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기술이 생활을 바꿔버리고 그 기술, 바뀐 생활 속에서 또 새로운 어떤 그 패턴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먼저 어떻게 그 무기가 발달했더라면 우리가 일본을 먹었을 수 있겠죠. 그쵸? 예. 자, 그나저나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30분을 넘기지 않는 거를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 얘왜 에이스인가 봐. 에이스 플러스인가 봐. 나 그럼 플러스 돼도 문제인데 아니다 이제 아프 따라가야 돼. 나 맞춰야 되니까 바뀌어라 까만색 야 빨간색 웬일이니 웬열 한번 질러 죽어라 한번더한번더다 같이 외쳐볼까요? 한번더한번더예한번더 갑니다. 여러분이 원하셨기 때문에 한번더 갑니다. 99J 자, 이렇게 끝낼 때 끝내지 못하고 계속하는 걸 우리는 질퍽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질퍽거린다. 한 판만 더 가겠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고요. 따야 될 텐데요. 자, 9A33, 9A33, 9A33. 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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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도 들고 저도 들고 다 들죠? 자, 속모르는 아이가 또 하프를 날리고요. 여기서 뻥 한번 쳐봅니다. 얘도 죽어라. 이 자식이 더 치네. 한번더 외쳐볼까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지금 스스스스스 지금부터 배달 음식이 올 거기 때문에 마음은 급하고 띵동 소리 나기 전에 아 그래 정말 거지 같네요. 아, 한 번만 더 잠깐만 우리 클로 어머 이건 뭐야 오봉이 나오네. 나 오늘 오봉 두번 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대박이 한번 터져주면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텐데요. 자, 90제 EQ까지 갔습니다. 키가 3장안에 빠졌기 때문에 8 들어오는 게더 확률은 높겠죠? 판 키우지 않습니다. 확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예, 드디어 음식이 와불었네요. 자, 여기서 잠깐 껐다가 할게요. 다행이고요. 자, 이제 뭐 이기든 지든 이기든 가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는 잃었네요. 예, 사실상. 어우씨, 칠봉이야. 기선제압 들어왔니, 칠봉아? 오 하나 떠봐. 쟤는 칠봉으로 마르길 바라겠고요. 제이가 근데 안 보인다. 어우, 됐네. 빙으로 꼬시는 것 같은데. 꼬시는 것 같아. 쟤 하프 나오면 절망이야. 콜 받아라. 어이, 좋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